자연계, 특히 양서류 세계에서는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기괴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개구리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남미에 사는 피파 개구리가 대표적이죠. 피파 개구리 암컷은 수컷과 짝짓기를 할 때 공중 제비를 돌며 자신의 등에 알을 안착시키고 이후 암컷의 등에서는 피부 조직이 자라나 알을 덮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새끼 올챙이가 어미의 등을 뚫고 나오는 꽤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죠. 한편 일명 다이빙 개구리라고 불리는 이 개구리 수컷은 수정된 알을 삼키는데 진짜 먹는 건 아니고 자신의 울음주머니에 알을 담아 알이 새끼로 자랄 때까지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윈의 개구리보다 한술 더 떠 자신의 알을 진짜로 먹는 녀석도 있습니다. 알을 울음주머니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을 삼켜 자신의 위장에서 새끼를 키우는 개구리가 있죠. 오늘은 위를 자궁처럼 쓰는 녀석 위부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4년 양서류학자 마이크 타일러는 호주 동부 퀸즐랜드의 한 숲에서 독특한 개구리를 발견합니다. 그가 본 장면은 개구리 암컷이 입으로 새끼를 낳고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개구리 암컷의 배를 누르자 1초도 되지 않아 6마리의 새끼가 뾰뾰뾰뾰뿅 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범상치 않은 개구리라고 느낀 타일러는 이 개구리들을 채집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위가 20여 마리의 올챙이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새끼들은 어미 몸무게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껏 부풀어오른 배가 폐를 짓누르는 바람에 어미 개구리는 폐로는 호흡하지 못하고 오직 피부만으로 숨을 쉬었죠. 게다가 알이 부화해 새끼로 자라는 6주 동안 어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위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일러는 이 개구리의 흥미로운 행동을 논문으로써 네이처에 게재를 요청했지만 별로 흥미롭지 않다는 이유로 까입니다. 그리고 1981년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죠. 논문이 발표되자 그의 연구를 주목한 곳은 다름 아닌 의료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을 억제해 새끼를 키우는 이 녀석을 잘만 연구하면 위궤양 같은 위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타일러는 추가 연구에서 알과 올챙이가 프로스타글란딘 E2란 물질을 분비해 어미 개구리의 위산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인 1981년 연구도 시작하기 전 이 개구리는 야생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2년 뒤엔 채집해 보관하고 있던 개체마저 죽게 되면서 완전한 멸종을 고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해인 1984년 퀸즐랜드 북쪽 은젤라 국립공원에서 비슷한 종이 발견됩니다. 이전 종보다 더 북쪽에 서식하고 있어 이 개구리는 북부 위부하 개구리로 불렸지만 기쁨도 잠시. 1년 만에 이 개구리마저 멸종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의료용으로서의 추가 연구는 물거품이 돼버리죠. 산림 파괴 혹은 양서류에게 치명적인 항아리 곰팡이병 등이 멸종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독특한 개구리들은 지구상에서도 과학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가는 듯 했는데 그러던 2013년 이 개구리를 되살리려는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호주의 고생물학자인 마이크 아처 교수였죠. 멸종동물보건 프로젝트인 레저러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던 아처는 친구였던 타일러에게 물어봅니다. 타일러, 혹시 그 개구리 세포 좀 남은 거 있나? 잠깐만. 운 좋게도 냉동고에는 수십 년 된 그 개구리의 표본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아처 박사는 이 개구리의 세포에서 핵을 채취한 후 친척벌에 속하는 다른 개구리의 난자에 핵을 이식한 다음 자외선을 쏘여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복제를 시도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핵이식 세포가 수백 개로 분열하면서 초기 배아 단계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배아 세포는 3일밖에 생존하지 못했죠. 그리고 더 이상의 연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후 연구가 더 진전됐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13년 이후의 뉴스들은 거의 찾을 수 없었죠. 비용 등의 문제로 연구가 중단된 걸까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구 책임자였던 아처 교수에게 메일을 통해 연구 현황을 물어봤고 뜻밖에도 아처 교수에게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처 교수는 저와의 메일을 통해 레저러스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논문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멸종동물 복원은 경제적 가치, 복원된 동물을 위한 서식지 제공, 생태계 교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위부하 개구리가 복원돼 실제로 이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네요. 이 개구리의 복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